차관님 저 그 다들 많이 그 지금 기대가 많으신데 우선과제를 뭘로 생각하세요? 아직 제가 이제 오늘 첫 이쪽으로 세종으로 출근해서 아직 업무 파악은 다 하지 못했는데요. 기대가 크셔서 제 마음도 더 무겁고요.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맡겨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해서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저 불편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드리는데 네, 한민서 네. 의원 발언을 네. 네, 뭐 염려해 주셔서 저는 그 소식 접하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려해 주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